우리 신부님들 처음 인사 나누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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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떻게 다 아십니까? 아니면은 우리 또 처음 뵙습니다. 처음 뵙고 뵙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근데 왜 나왔는지는 왜 이 자리에 나왔는지는 다 알고 계십니까? 네. 네. 저희가 성소주일 맞아서 성소주일 특집으로 모처럼 좀 우리 사제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나눔의 자리 마련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이름도 다 들으셨죠? 네, 예, 예. 들었습니다. 저희 한번 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성소주일 특집 예,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잘해봅시다. 아, 좋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또 각자 이렇게 지금 사제로서 하고 있는 일부터 좀 소개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 서울대교구 사목국 노인사목팀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노인사목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도 제가 맡은 분야는 이제 은퇴 연령들, 은퇴를 준비하거나 은퇴를 하셨거나 이 60대 분들을 위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 또 개발하고 이렇게 실행하고 하는 일들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신웅 신부님은 지금 학교에서 다시 공부를 하신다고 예. 그런데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제가 본당에서 세 개 본당에서 삽목하면서 어느 본당에 가서든 보통 아이들과 다른 마음 쪽으로나 혹은 육체적으로나 보통의 아이들과 조금은 다른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당연히 그들을 먼저 신경 쓰고 먼저 다가갔는데 아 이게 보통의 아이들과 똑같이 다가가는 거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에 대해서 먼저 좀 공부를 하고 또 제가 먼저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 어린이들에게 다가가야지 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너무 이렇게 훌륭하신 것 같으네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신신부님이 우리 김신부님께 또 한번 네. 질문을 좀 네.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우리 김보습 신부님은 지금 보자 4년 차시죠. 네 맞습니다. 네. 본당 생활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고요. 네. 또 그중에서 또 뭐가 제일 좋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에 소품을 받았습니다. 근데 2020년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터진 해잖아요. 제가 이제 첫 본당에는 2020년 2월 18일 날 부임을 했는데 부임을 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미사가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본당에서는 사실 이렇게 활동을 거의 못했다시피 했고요. 첫 본당에서 제가 이렇게 보좌신부니까 주일학교 사목을 담당하잖아요. 첫 본당에서 제가 그 주일학교 미사를 해본 거를 헤아려 보니까 한 52번, 그러니까 52번밖에 주일학교 미사를 2년 동안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 본당에서는 제가 경험을 많이 못하고 두 번째 본당, 지금 현재 제가 방배사동 본당에 있는데 방배사동 본당에서 이렇게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본당 생활은 제가 코로나가 이제 완화되면서 많이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선배 신부님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정말 이렇게 바쁠 줄은 전혀 생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하루에 눈을 뜨고 일과가 마치는 밤이 될 때까지 어떻게 지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바쁘게 생활하고 있고요. 제일 제가 재밌고 즐거워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렇게 본당 교우들을 만나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코로나가 발생되고 나서 제가 교우들을 많이 못 만나고 처음에 이제 미사가 중지되었을 때 혼자 이렇게 미사를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교우들을 만나서 미사하는 것 그리고 교우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 지금은 되게 재밌고 즐겁습니다. 아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뭐 다 저희 본당 보좌 경험이 있고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바쁜 줄 몰랐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땐 아직 이게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 아직 70%나 좀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다른 신부님들 좀 보좌 얘기 좀 해주시죠. 나 때는 이랬다. 우리 이윤관 신부님 혹시 본당 경험이 보좌 경험이 저도, 있으세요? 예, 서울에서 1년 반 정도 네. 그 보좌 생활을 했는데요. 네. 광장동 성당이라는 곳에서 했었고 네.
근데 저는 좀 특이한 경험이었어요. 저는 이제 주일 학교나 청년 담당하기보다는 주임 신부님 도와서 이제 소공동체 사목을 도왔는데 각 지역, 지구, 반모임 이런 데 같이 가서 복음 나눔 같이 하고 예수님 얘기하는, 그래서 사실 그 매일 저녁에 그 일정들이 있었어요. 네. 신부님 도와서 구역 미사, 반 미사 네, 이런 것들 네. 아주 많이 했고, 근데 첫 본당 경험이 저에게도 아주 인상적으로 좀 남아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1년 반의 본당 경험 하시고 그 다음은 바로 또 이제 특수사목으로 그렇죠. 가시게 됐죠. 이제 소속 이 이제 예수회라는 네. 수도회니까 네. 수도회에서 다시 불러주셨죠. 네. 너 이제 돌아와라. 네. 해서 그럼 전 뭘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이제 우리 수도에서 젊은이들 만나는 일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작게 저희가 청년센터를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피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하고 또 청년들 좀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저희가 준비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가자마자 아까 코로나가 바로 와서 네. 모든 것을 좀 새롭게 시도해야 되는 과정이 좀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 뭐 별로 잘 하진 않지만 유튜브 같은 것도 좀 시도해보고 줌으로 이렇게 청년들 기도 모임 같은 네. 거 만들고 네. 또 줌으로 이렇게 청년들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 좀 개발해서 같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코로나가 또 새로운 기회를 좀 준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실망스러운 것만은 아니고 또 새로운 가능성들 좀 열어줬던 것도 같아요. 전진 신부님도 이렇게 본당 두 번 하고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네. 특수사목을 하고 계신데 네. 신부님이 느끼시기엔 또 본당과 지금 특수사목 어떤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물리적으로는 3일 루틴이 많이 바뀌었죠. 아 그렇죠. 네. 네, 본당에서는 토요일하고 주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고 가장 열심히 집중해야 되는 날인데 여기 있다 보니까 아이들 학교 시간이랑 맞춰지다 보니까 일반 직장인들 루틴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금요일이 되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렇죠. 네. 주일이 되면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되고 네. 네, 아이들 학교 다니는 시간과 저도 똑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물리적으로는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감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약간 부모님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가 예, 아이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당연히 좋은 소리만 할 수 없고 제 입에 항상 잔소리가 붙어 다니는 것 같아요. 예. 뭐 공부해라, 시간 맞춰 나와라, 밥 먹어라, 아주 일찍 일어나라. 그래서 아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게 쉽지 않으시겠구나라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간접적으로 조금 들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본당에서 아이들 만날 땐 사실은 뭐 일주일에 한 번이고 네. 주일학교 뭐 있을 때. 근데 이제 지금 전진 신부님은 거의 뭐 24시간 같이 기숙사 네. 학생들을 이제 돌보시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오는 그런 좀 느낌들. 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애들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같이 지내면서 케어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 두 분 신부님께서는 이제 본당 경험하고 지금 공부하고 계시고 네. 한데 혹시 내가 만약에 특수사목을 좀 한다면 혹은 좀 이런 분야에 내가 좀 사제생활하면서 일할 수 있다 그러면 좀 뭐랄까요 좀 해보고 싶은 분야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우리 신심님 일단 모든 분야의 특수사목에 계신 신부님들이 참 존경스럽고 네.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물으신다면은 아무래도 영유아나 어린이 네. 쪽에 네. 좀 더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어린이의 신앙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네.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렸을 때부터의 신앙 그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네. 특수사목을 만약에 관심 있는 분야를 모르신다면은 영유아나 어린이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좀 이제 우리 저희 교구로 따지면 이제 약간 청소년국 쪽에 네, 좀 영유아 뭐, 쪽인데 네. 네. 아마 이 방송 국장 시민도 아마 보실 텐데 네.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 어떠신가요? 네. 제가 이제 부재 때 기억에 남는 것은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봉성체를 다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이인관 신부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당 사목 같은 경우는 이제 본당에 잘 짜여진 테두리 안에서 본당에 소속된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러니까 병원 같은 경우는 전국, 특히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전국 각지에서 오시는 분들, 이제 병원에서 뭐 임종을 맞이하시거나 혹은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봉성체를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특수사목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병원 사목도 관심이 있고, 그리고 요즘 이제 굉장히 우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노동이나 빈민 쪽도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신부가 되고 여러 사회적인 측면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의 밝은 측면도 있지만 어두운 곳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시는, 그리고 또 사회 정말 고통받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쪽도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막 사제 경험이 오래되지, 형님들처럼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다. 저 본당 사목도 지금 제가 굉장히 허덕이면서 하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다, 관심이 많다, 이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쉽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일단은 사제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저의 최우선의 목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거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신부님 하면 그냥 성당에서 마주하는 신부님만 떠올리실 텐데, 지금 오늘 저희 이제 이야기 이렇게 들으시면서 와, 정말 신부님들께서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또 다양한 자리에서 이렇게 사제 생활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또 느끼실 것 같은데, 누가 좀 저 좀 물어봐 주세요. 저도 좀. 네. 시니어 분들 만나면서 어떤 부분이 조금 마음에 많이 남아 있으실까요? 이렇게 본당에서 이제 뭐 항상 신부님들 버릇처럼 청년들 중요하다, 청소년들 중요하다, 뭐 이러면서 그쪽에는 막 지원 이렇게 아끼지 않으시지만, 노인들은 그냥 뭐 노인대야, 가서 저기 저 음악 틀어드리고 좀 맛있는 밥 해드리고 그냥 뭐 이렇게만 하면 되지, 여기까지만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70대 또 새롭게 이렇게 노인 연령층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어떤 좀 영적인 갈망, 그다음에 어떤 교육, 또 이 신앙 양성에 대한 굉장히 그런 거 받고 싶은 갈망이 굉장히 크신데, 지금 성당 안에 이제 이분들만을 타겟팅한 그런 교육이 있는가 하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앞으로 이제 점점 더 교회에 남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분들이 좀 주축이 될 텐데, 좀 더 이분들이 주인공이 되고 주인이 돼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늘어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이제 이런저런 시도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최종적으로는 저희의 이런 실험들이 이제 쫙 좋은 매뉴얼이 돼서 그게 이제 본당으로 좀 잘 퍼지면 본당에서도 그런 교육을 좀 실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사실은 저희 부서 또 저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두 분 얘기를 조금 더 듣고 싶은데, 우리 먼저 전진 신부님 지금 이제 고등학생들하고 사시는 거죠? 네. 중고등학교인데 거기서도 이제 고등학생. 네. 네. 요즘 애들 어떻습니까? 고등학생들. 저희랑도 이제 벌써 이제 세대 차가 많이 나니까. 네. 어떤 것 같으세요? 제가 여기 부임 받아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그였던 것 같아요. 예신반 아이들은 어때? 라는 질문이시죠. 네. 근데 그 질문에 이제 뒤에 숨겨져 있는 과로가 느껴질 게, 그래도 다른 고등학생들과는 좀 다르지? 더 착하지? 그래, 역시 신부님 되려는 애들은 뭔가 훨씬 더 성실하고 좋을 거야. 라는 일종의 기대감이 네. 묻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예. 들어와서 지내다 보니까, 그 나이대 학생들이다라는 답이 저에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예.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나이에 가질 법한 고민들, 가질 법한 혼돈들이 네. 똑같이 갖고 있죠. 네. 예. 다른 아이들은 밖에서 뭐 게임하고 싶다,
몰래 놀고 싶다 이런 마음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서 빨리 기도해야지 그러진 않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아이들이 모여있진 않습니다. 네. 똑같이 친구들 관계로 힘들어하고 부모님과도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아이들은 또 호르몬이 넘쳐나는 나이대니까요. 그리고 뭐 당연히 성적 때문에 고민하고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가 똑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다른 것일까? 라고 저도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가장 다른 거는 우리 아이들이 이 모든 고민들을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기도하고 미사 안에서 한다는 게 가장 다른 것 같아요. 애들이 뭐 여자친구에 대한 고민, 성적에 대한 고민, 친구나 부모님과의 갈등 이런 수많은 갈등을 그래도 아침에 아침 기도하고 미사하고 저녁에 묵주기도로 마무리하는 이 틀 안에서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고민의 종착점이 그래도 내가 신학교에 가고 싶다라는 가장 큰 공통점에서 시작한다는 게 이 보편적이고 다를 바 없어 보이는 고민을 그래도 예신으로서 있게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이들하고 지내면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은관 신부님께 여쭤볼 거는 MZ 세대라고들 하잖아요. 이 청년, 이 청년 세대는 또 어떻게 이렇게 신앙을 받아들이고 본인 삶에 적용할까 궁금한데요. 청년들을 만나보면 어떠신가요? 네, 제가 사실 그 MZ 할 때 그 M의 시작이거든요. 아, 네. 제가 2000년 학번이어서 00학번이기 때문에. 그 좀 부끄럽지만 애매 시작 입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고 반면에 이제 제가 만나는 친구들은 20살 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 있나?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런 분류는 좀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 한 명 한 명의 현실이 뭔지 좀 다가가다 보면은 공통되는 부분들을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뭔가 찾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뭔가를 찾고 있다 보니까 어떤 뭐 이상한 공동체도 가고 가끔은 또 어쩔 때는 그 하다 보니까 그냥 아, 이 삶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냥 재미만 살자 하면서 이제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아니야 이 삶은 그냥 돈이 최고야 그러면서 돈으로만 가기도 하고 근데 사실 신부님들도 다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중에 뭐가 더 좋은 것인지 사실 좀 허락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젊은이들이 좀 실패를 경험한 것도 괜찮다 우리가 좀 그런 준비를 좀 해서 품어줄 수 있고 또 반면에 또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보는 것들 너무 비판이나 비난하기보다는 뭐 그게 잘못된 길인 거 알지만 우리가 조금 다시 돌아올 희망을 갖고 그 관계를 좀 계속 유지해 나가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표현들도 좀 하다 보면 이 젊은이들의 한 명 한 명의 현실에 좀 집중하다 보면 그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그 매력들이 좀 보이기도 하고요. 또 그 젊은이들도 우리 교회에 대한 매력을 좀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는 인간으로서 매력적인 분이라고 만나는데 그렇죠. 네. 예수님의 인간적인 매력은 이렇게 만났을 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뭐 물어보잖아요. 뭐 배고프냐? 어디 아프냐? 그렇죠. 어디가 아프냐? 언제 아팠냐? 뭐 등등등 뭐 이름이 뭐냐? 예수님 그 질문에 아주 능한 분인데 우리도 젊은이들 그 대상들 한번 상상해 보면 굉장히 젊은이들이에요.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뭐 오병이어에 왔던 사람들도 저는 많은 젊은이들이 모였을 거라고 이렇게 상상해 보는데 그 인간 예수님이 참 매력적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젊은이들에게 한 명 한 명의 현실을 집중하고 그들의 얘기를 좀 이렇게 귀하게 듣다 보면 우리도 그들에게 매력을 느끼고 젊은이들도 우리들 특히 사제들을 통해서 충분한 매력을 좀 예수님의 매력을 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좀 요즘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많습니다. Hosanna to the Son of David.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신부님들의 또 성소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그래도 가장 최근에 서품을 받으신 이제 김보습 신부님 먼저 좀 어떻게 사제가 되었는지. 이제 보통 사제가 된다고 하면 이제 중고등학교 때 예비신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들어오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는 신앙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사제가 될 생각이 전혀 없다가 이제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지하철역을 나오다가
그 앞에 지하철역 앞에 보면 이제 뭐 야채나 그런 네. 거 파시는 나물 뭐 이런 나물 같은 거 파시는 할머니들이 네, 네.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을 평소 같았으면은 그냥 지나쳤을 것 같은데 그날은 유난히 그분들이 파시는 것을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진 돈을 이렇게 털어서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수중에 돈은 하나도 없고 저의 손에는 이제 그 채소만 가득히 집에 가던 그 기쁨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래서 이 기쁨의 원천이 무엇일까? 이 기쁨은 왜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기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다가 이제 부모님의 권유로 이제 성당에 가게 되었고 그때가 이제 성인 저는 이제 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성당에서 느낀 그 행복이 바로 하느님이 부르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본당 보좌신 분인가 이렇게 면담을 해본 결과 그것이 바로 성소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예비신학교를 1년 다니고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나물 파는 할머니 네. 체험에서부터 네, 이거는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인데 네. 근데 사실 저희가 뭐 이렇게 빨리 신학교를 가면 이제 20살 정도고 또 뭐 늦게 가더라도 어쨌든 한 30살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이제 부모님의 또 아들로서 네네. 아직은 좀 부모님들 걱정 많은 시기 나 혼자 그냥 내가 내 길을 선택한다고 그냥 딱 갈 수는 없는 좀 시기인데 네. 혹시 부모님께서 신학교 네. 간다고 했을 때 좀 뭐 어떠셨어요? 아버님은 아버지가, 굉장히 네. 찬성하시고 네. 기뻐하셨는데 네. 어머니께서 많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제가 이제 신학교 입학할 때 네. 우리 신학교에 가보면 집 넣는 날, 양옥간에 집 넣는 네. 날이 있잖아요. 네. 그날도 오시지 않아서 아버지와 이모부가 제 이불짐을 대신 넣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또 신학교 가까이에 해화동 성당에서 네. 이제 제가 장남이거든요. 네. 우리 큰아들이 정신 차리고 빨리 신학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기도를 하셨다고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근데 네. 네. 하느님께서 이제 제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네. 아버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걸 나중에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입학하고 저는 이제 군대를 이제 신학교에서 다녀왔기 때문에 7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차기식 때 어머니가 그때야 비로소 이제 진정으로 이제 축하한다. 열심히 살아라고 이렇게 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아니 그 나물 파는 할머니 만나고 와서 성당으로 가라고 하신 게 어머니인데 네. 막상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어휴 덜컥. 네, 어머니께서 이렇게 성당 활동도 되게 열심히 하시는 지속적인 네. 성취협회 조배 회원이셨어요. 네. 네. 그런데 아들을 신학교에 보내시기는 좀 어려우셨나 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감동적인데 우리 전진시민 같은 경우에는 또 조금 또 다르게 많이 좀 늦게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셨잖아요. 네. 좀 어떻게 어떤 사연으로 또? 일반 대학도 다니고 거기서 이제 군대도 제대하고 심지어 회사 생활도 한 2년 정도 그렇죠. 했던 것 같아요. 예. 어느 날 이제 회사에 앉아가지고 이제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문득 굉장히 모든 게 만족스러웠던 딱 타이밍이 왔던 것 같아요. 예. 만족스러웠다. 네. 네. 편안하고 뭐 이제 2년 정도 되니까 업무도 좀 눈에 들어오고 그렇죠. 그냥 인간관계도 나쁘지 않았고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해서 계획대로 이렇게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신학교 가면 너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진짜 불현듯 그때 들었었어요. 좀 네. 어울리진 않는데요? 나는 여기서 잘 일하고 만족스러운데 맞아요. 갑자기? 네. 그래서 생각을 제가 이제 그때 돌이켜서 해보니까 이제 많은 신부님들이 그러실 거예요. 예, 보통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고 그렇죠. 목사활동하고 네. 이러면은 이제 조금 열심히 성당 다니는 남자 아이들 보면 너 커서 신부 되라 신학교 가라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잖아요. 저 역시도 이제 뭐 그렇게 들었고 뭐 어렸을 때 한때는 저 신부님이 꿈이에요. 한 1년 했던 것 같아요. 3학년 때 초등학교. 예 그러다가 뭐 이제 나이 들면서 아니었다고 했는데 중간 중간에 신학교에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저도 모르게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대학교 이제 입시 준비하면서도 신학교도 생각을 해봤고 군대에서도 그랬고 취업 준비하면서도 그랬던 것 같고 그런데 그때 항상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거는 이게 나의 약간 지속적인 마음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 던져졌기 때문에 생기는 특수한 감정은 아닐까라는 거에서 도피하고 싶어서 네. 힘들어서 네, 상황이 지금 마음에 안 드니까 상황이 좀 어려우니까 네. 시모님 말씀대로 도피처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거에서 제가 예스라는 대답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역설적으로 아 내가 도피처로 신학교를 생각하지 않는구나라는 게 삶이 너무 만족스럽고 평안해지니까 이제는 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딱 그때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더 궁금해지는 네. 게 하나 있는데 그 기대했던 어떤 신학교 모습이 있었을 것도 같고 네. 또 조금 그 후배들이 많은 상황, 동생들이 많은 상황에 네. 이제 학교를 가신 거잖아요. 네. 그 순탄치만은 또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떠셨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걸 걱정이셨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워낙 많게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고민을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굉장히 10년 동안 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들어갔을 때 가질 수 있는 인간적인 어려움들에 대한 거는 크게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고 예. 오히려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받아들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뭐든지 받아들여야지 라는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또 전진 신부님하고 또 비슷한 케이스 우리 신웅 신부님도 좀 네. 조금 뒤늦게 이제 네.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셨는데 신부님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죠. 아, 예.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3학년 때 천연성체를 하고 끝나고 복사단에 예, 입단을 하는데 새벽미사 3개월을 꼬박 하고 그렇죠. 그리고 복사단에 입단해서 그 당시에 보좌 신부님하고 재밌게 그렇죠. 놀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스럽게 너무나 네. 저절로 네. 아, 나도 커서 신부님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한 것 같아요. 물론 그때는 어린이이기 때문에 어떤 심도 있는 깊이 있는 성서는 아니었지만 저는 그것이 저의 성서의 씨앗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초등학교 6학년 졸업 앨범에는요 모든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 적혀 있는데요. 네네네. 저는 전교에서 유일하게 저의 장래 희망이 신부님이라고 돼 있었고 그 꿈을 이룬 정말 유일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중학교에 가게 됐고 당연히 예비 신학생도 나가게 됐는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과 어울리고 모범생과는 조금 반대되는 생활을 굉장히 즐겨하던 친구였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정말 찐하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내 앞 성적이 네. 내 앞에 별로 없던 성적이었는데 네. 중학교로 가고 고등학교를 가면서 그대로 내 뒤에 별로 없는 상황이 네. 된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고2 때까지 예신을 나갔는데 이제 저의 진로를 이제 결정이 되는 순간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사제가 될 수 있냐. 나는 사제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으로 스스로 그 꿈을 잠시 접었어요. 예. 그리고 접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네. 저희 사랑하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마지막 저의 집, 저의 가족이 살고 있는 집조차도 이렇게 넘어가던 그날, 제 앞에서 쓰러지셔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신을 차렸죠. 네. 아,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네. 예전에 이제 철없던 그 질풍노도의 그런 시기를 이제 접고 정말 열심히 네.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뛰는 그런 청년이 됐던 거죠. 그렇게 열심히 1년, 2년, 3년 뭐 그 이상 살다 보니까 이제 집안이 안정화가 되고 저도 이제 직장 생활 약 1년 남짓 잠깐 했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 너무나 감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나의 삶에 하느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늘 내 손을 잡아주시고 오늘의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주셨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초등학교 때 꿈꿨던 그 사제의 성소가 막 꽃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도망갔죠. 성당에 미사 드리고 이렇게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하면서 막 도망 나왔어요. 근데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초등학교 때 느꼈던 그 사제 성소가 그래서 주님 그럼 그렇다면은 한번 큰맘 먹고
신학교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면 일반 평신도로서 당신께 또 봉헌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큰 맘 먹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만 9년 만에 신학교에 도전하게 됐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이렇게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저기 우리 사도 바오로의 회신부다. 그래서 제 세례명도 바오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이고 좋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또 이응관 신부님 또 저희하고는 또 조금 다르게 이제 예수회 이제 교구사제가 아닌 또 예수회 소속 수도사제로서 또 조금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일단 예수회에 입회하게 된 계기는 이제 사제로서 저도 매력을 사제로서의 삶에 대한 매력이 늘 마음 안에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이유는 뭐 하나였습니다. 그 교구 본당에 항상 가면 제가 누구든 상관없이 신부님이 전 신부님이 항상 예수님처럼 보였는데 늘 환대해 주는 거죠. 제가 가난해도 상관없고 어린아이여도 상관없고 철없어도 상관없고 항상 또 강론 시간 때 정말 인상 깊은 이야기를 항상 많이 해주셨어요. 시간이 가면서 어린 시절에 그 신부님에 대한 동경이 계속 커갔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뭐 한참 뒤에 이제 연애를 좀 하게 되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아, 난 사제 생활은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 갈망이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갈망은 이건 분명히 하느님 부르시는 거다. 그 이제 좀 기도를 하면서 느끼게 된 것들이었던 거예요. 뭐 기도 아주 열심히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좀 다시 신학교를 가볼까? 이런 갈 수 있을까? 뭐 그런 질문을 하던 차에 교구에서 활동을 할 때 담당 수녀님이 아, 수도회라는 데도 있다. 네. 해서 이제 소개를 편지를 그냥 써보라고. 그걸 한번 연락해보자 하고 이제 문을 두드렸죠. 그리고 나서 수사님이 하신 얘기가 우리 형제님이 그 아주 좋은 그 체험들이 있고 그런데 좀 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쉬는 의미로 성소 캠프에 초대를 주셨어요. 그 성소 캠프인지 잘 몰랐죠. 그냥 젊은이들이 오는 캠프인 줄 알고 갔는데 한 3박 4일이었어요. 그때 수사님이 얘기해 준 게 핸드폰도 갖고 오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이때만큼은 쉬어라. 대학교 4학년 때인데 그래서 이제 직장 고민도 하고 그럴 때인데 그때 온 그 캠프에 갔는데 그때 만난 형제들이 지금 다 입회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그 형제들이 매일 밤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라이프 삶의 역사를 계속 나누는 거죠. 한 시간 반, 두 시간 동안. 그때 너무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 지향을 가지고 아직 이 모임에 오고 있구나. 근데 이게 아 예수회라는 성소자 예수회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그때 뒤도 안 돌아보고 이런 데라면 같이 살만하겠다. 이런 형제들이라면 재밌겠다. 그리고 이제 지원하게 된 거죠. 그리고 바로 좀 입회 허락을 받아서 한 뭐 지원 한 3, 4개월 만에 입회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천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 그렇죠. 네네네네. 네, 네. 아 그런 좋은 지향도 있지만 네. 아, 그때 다 얘기 못한 게 이렇게 많았구나. 같이 살면서 이제 배워 나갔는데 그 이야기들도 아주 저는 좋았어요. 서로 다른 모습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게 그 큰 동기였던 것 같아요. 좀 수도의 어떤 사제가 되는 양성 과정은 좀 교구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을 텐데요. 그 수련기라고 그래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는 시간 외에 수련이나 청원이나 또는 실습, 중간 실습기 이런 걸 포함해서 조금 더 시간이 아마 길어질 거예요. 예수회는 수련기를 2년 해야 되고 철학 공부를 2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간에 실습 기간을 한 2년 정도 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신학 공부를 그 학교가 서강대학교 또는 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마치고 이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좀 수도회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 서울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그 외국에 있는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경우들도 더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교구 사제 양성보다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은 조금 더 길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는 여기서 이제 가장 최근에 그래도 신학교를 다니셨던 우리 김보습 신부님께 좀 신학교 때 우리 신부님 좀 어떤 학생이었는지 어떤 신학생이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저는 이 신학교 때 이렇게 모범생과는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신학도 예전부터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너무 말썽을 많이 피우고 다니는 사람이라 그리고 이제 신학교 때 들어가니까 남자끼리 사는 게 굉장히 재미없고 딱딱하고 그러실 것 같다고 이제 많이 생각하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네네네. 네. 남자끼리 살아도 너무 재밌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깔끔하게 살 수 있고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가장 적응이 안 됐던 게 우리 신학교 대침묵 시간이 좀 적응이 안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침묵 시간에 너무 저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고 싶고 이렇게 새로 알게 된 동료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대침묵 시간은 오직 하느님과 나만이 보내는 시간이라고 학교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저녁 8시부터 예, 저녁 8시 다음날 아침 식사 전까지 예. 아침 식사까지는 네, 네. 이제 대침묵 완전히 네, 대침묵. 이제 말 한마디도 못하는 네. 네. 그 시간이 가장 재밌을 시간인데 저에게는 좀 힘든 시간이라 몰래 좀 장난을 원감신부님 이나 생활보장 선배 형의 눈을 피해서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예를 들면 동기 옷장 속에 좀 들어가 있어서 동기가 왔을 때 놀래키거나 특히 이제 동료들 저희 동기들이 아 저기 나가서 저렇게 얘기하겠지만 저 친구 더 많은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사실 신학교가 이렇게 외출도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네. 외출도 뭐 이렇게 마음대로 못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좀 특히 저학년 때는 굉장히 외출도 못하고 통제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신부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 안에서 또 재밌는 일들이 있어요, 그죠? 네네. 조금 더 에피소드들 있을까요, 신부님? 특이하다고 생각됐던 게 매 주일 아침마다 라면을 먹는 겁니다. 주일 아침마다 네. 라면이 나오죠. 네. 네. 그래서 네. 아침마다 라면을 먹는 건 전 이전까지 상상도 하지 못했었는데 그 라면이 정말 맛있는 거예요. 네. 약간 불코 오복국과 그렇지 않은 그런 거의 중간 지점에 있는 그 라면이었는데 사실 1학년 때는 선배들의 눈치를 보느라 그 라면을 잘 먹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선배들이 그 앞에서 줄을 서서 라면을 타가시면 저는 이제 뒤에서 이제 없는 그 국물도 없고 네, 국물도 없고 네. 아무것도 없는 그 라면통 면은 거의 스파게티 면이 돼 있고 네. 보면서 얼마나 그 분노와 그 참담한 기분들이 아직도 좀 기억에 남고 그래서 그 라면을 신학교에 대한 저 라면에 대한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런 매주일 먹던 네. 라면 네. 그 라면 한 200번 정도 먹으면 네. 저희가 서품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라면에 하느님께서는 기쁨도 한 스푼 넣으시고 즐거움, 행복도 한 스푼씩 넣으시고 또 분노와 좌절과 고통도 한 스푼씩 넣으시고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저를 성장시켜 준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라면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근데 사실 진짜 저도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신학교 라면이 떠올라요. 네. 그래서 이제 주일 이제 오전에 이제 아래 이제 수녀님하고 자매님들이 끓여주시는데 그 주례 신부님이 네. 이렇게 딱 예정대로 미사를 딱 그 시간에 끝내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막 그 저기 공지사항 하시듯이 본당에서 갑자기 무슨 말씀을 시작하시면은 아 큰일 났다 이거 아니나 다를까 내려가면 이제 다 진짜 라면 불어 있고 향이 올라오잖아요. 향이 올라오잖아요. 네. 야 라면의 영성 좋습니다. 자 우리 신웅 신부님께서는 또 네. 이게 또 라면의 영성과 또 다르게 네. 나는 신학교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난 사제서품 못 받을 줄 알았다. 또 이런 네. 체험이 있으시다. 신학교 때 그 느꼈던 가장 크게 느꼈던 낭만에 대해서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학교 4학년 때 네. 제 동기가 갑자기 제 방을 똑똑 두들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밤에 대침묵 때 누구지 하고 열었는데 제 동기가 들어오더니 자기가 이제 4학년을 마치면은 네. 신학교를 나가야 되겠다고 성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진작에 듣다가 그렇지 않아.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느님은 이러하신 분이야 라고 또 제가 엄청 설득을 시켰죠. 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의 마음을 못 알아주는 제가 조금 저한테 조금 서운했는지 네, 같은 편 안 들어주니까 형이 내 마음을 뭘 알아라고 소리지르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대침묵 시간에 네네네. 그래서 양옆에 지금 선배들이 그렇죠. 지금 모두가 지금 그렇죠. 하는 거 온전한 시간을 가지고 네네. 있는데 네네. 안 되겠다 해서 네. 손을 잡고 네. 낙산 있죠. 네네네. 낙산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원래 안 되는데 절대 안 되죠. 네. 그 우리 공동체 밖을 나가면 그렇죠. 나가면 안 되는데 네. 낙산으로 데려 나가서 네. 여기서 성소에 대해서 우리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자 하고 네, 네. 몇 바퀴 돌면서 서로 대화를 나눴어요. 네. 근데 앞에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네, 그 깜깜한 네. 밤에 네, 네. 그래서 누구지 하고 완전 멈춰가지고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네. 교수 신부님이 한 손에는 묵주를 들고 네. 천천히 걸어오시는 거예요. 네, 네, 네. 큰일 났다. 걸리면 이제 이거 걸리면은 네, 네, 네. 정말로 처벌을 받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큰일 났다고. 얼어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교수 신부님이 여기 앞에 딱 서셨어요. 네. 제 바로 앞에 딱 서서 한 몇 초 동안 저와 제 동기를 천천히 쳐다보시더니 고개를 숙이고 묵주를 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그 짧은 몇 초 저를 쳐다보신 게 네. 그냥 제 마음속에는 네. 그래 너희들 힘든 거 다 안다. 다 이해하니까 지금 이렇게 대화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이끌어주고 해서 이 길 끝까지 걸어가라라는 그 몇 초 안에 담긴 그 교수 신부님의 그 뜻이었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교수 신부님한테 감사드리고 있고요. 네, 서로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네, 아무 일도 네. 없었고 네. 그게 저는 선후배 간의 낭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러네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 저기 신학생들이 보고 네. 그럼 나든지 오늘부터 8시 넘어서 낙산 좀 돌아야지 하면은 안 됩니다. 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굉장히 네네. 특수한 케이스였고 네. 지금 그 교수 신부님 안 계십니다.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큰일 날 수 있다. 네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뭐 지금은 다 사제로 있지만 이렇게 또 속속들이 보면 이렇게 다 신학교 시절에 정말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 끝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서품을 받게 됐는데 자 이제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받고 이제 드디어 내가 처음으로 사제로 이렇게 미사를 하는 첫 미사에 대한 또 기억들 또 추억들 가지고 계실 텐데 우리 김보수 신부님 혹시 좀 첫 미사 때 느꼈던 감정이나 이런 것들 좀 있을까요? 네, 제가 첫 미사를 했을 때는 이제 코로나가 네. 이제 막 시작되려고 이제 하는 기간이었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축하를 해주시고 네. 사제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첫 미사 때는 저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제가 너무 떨어서 너무 떨어서 이제 경본을 이렇게 펼쳐야 되잖아요. 네, 경본을 네. 펼쳐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페이지를 펼쳤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제 이상한 페이지를 펼치다가 이제 손을 떨고 있는데 눈에서 네. 눈물은 나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미사를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네. 많이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축하식을 할 때 그동안 이렇게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셨던 부모님께 큰 절을 했습니다. 큰 절을 해서 부모님께서 이렇게 같이 저랑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던 기억이 있는데 부모님께 당부드렸던 거는 미사가 길어지니까 감사의 말씀을 짧게 하시라고 했던 기억도 있네요. 근데 다시 그 시간으로 우린 이제 첫 미사가 인생이 한 번뿐이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그때 그 기억을 계속 되뇌이면서 미사 이제 앞으로 해나갈 미사 지금 하고 있는 미사도 그런 기억들로 그리고 그런 그때 마음들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제가 다 이렇게 서품 성구를 정하고 다 서품 성구를 가지고 있는데 좀 성구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좀 대표로 우리 전진 신부님께서 서품 성구 뭔지 소개랑 또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신학교에 이제 입학하게 되면 그때 공동생활을 할 때 이제 증명사진하고 그 옆에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이렇게 적으라고 양옥관에서 하셨던 네. 기억이 나요. 네. 그때 제가 또 나름도 다들 이렇게 풍운의 꿈을 안고 신학교 입학을 하니까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골랐던
구절이 바로 성모님 수태보지의 구절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예,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때 마음을 생각을 해보면 그냥 아름다워서 골랐던 것 같아요. 우리들이 이제 수태보지의 장면 이렇게 머리로 떠올리면 네. 아주 아름다운 정원에서 천사가 날아오고 성모님이 백합 하나 딱 들고 그냥 예쁘잖아요, 그림이. 좀 아 좋다. 내 명화를 감상하는 마음으로. 네. 그런데 석품성꾸로 이제 그걸 골랐을 때 그 구조를 고를 때는 마음은 많이 달라졌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나는 왜 이 구절을 석품성꾸로 하고 싶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제가 가장 못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가장 숙제처럼 안고 있는. 네. 그러니까 하느님이 무언가 성모님한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너 이거 해라, 너 이리로 가라 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 좋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 생각이 제 마음속에서 항상 제일 먼저 나오고 때로는 예라고 대답을 했지만 예라고 대답을 안 했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내가 제일 못하는 부분이구나. 그래서 어쩌면 이거를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박아두고 뭔가 하느님이 나에게 시키고 싶으신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부딪힐 때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미래가 예상이 안 되지만 사실 성모님이 그러셨잖아요. 예, 그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내 숙제구나라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예. 혹시 이렇게 좀 서품 받을 이제 새해 사제 때 나는 좀 이렇게 사제로 쭉 살고 싶다 어떤 결심, 각오들 다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신웅 신부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사제 서품 받을 때 어떤 좀 다짐. 예, 저는 사제 서품을 받을 때 세 가지를 네. 결심했었는데요. 네. 첫 번째 겸손한 사제. 겸손한 사제. 두 번째 기도하는 사제. 기도하는 사제. 세 번째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는 사제. 이렇게 세 가지를 네. 다짐하고 오늘 이 순간에도 네. 그 세 가지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이제 서품 받은 지 꽤 몇 년 지났는데 네. 그게 잘 지켜지던가요? 아니면은 물론 어렵죠. 물론 어렵죠. 네. 네. 물론 어렵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사제로 살다 보니까 네. 첫 번째 겸손한 사제는 네. 어느 정도는 인위적으로도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인위적으로도. 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는 사제는 네. 사제라면은 어쩔 수 없게라도 기도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어요. 네네. 네. 근데 세 번째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는 사제는 네. 아무리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고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네. 그게 내고 싶다고 낼 수 있는 향기가 아니더라고요. 전 네. 지금도 네. 내 향수 냄새가 나지 네. 네. 예수님의 향기를 제가 좀 느끼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네.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으려면은 진정으로 겸손하고 항상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남녀노소 만방에 아낌없이 전했을 때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 너무나 부족하고 앞으로 그런 향기를 조금이라도 낼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저희 뭐 밤새서 얘기하고 싶지만 진짜 이게 굉장히 보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저희한테 또 되게 도움이 되고 좀 다시 한번 저희의 성소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굉장히 좋은 시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이제 이 방송 이후로 또 앞으로 내가 좀 어떤 사제가 되고 싶은지 또 사제로서 좀 꿈꾸는 모습 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또 김보습 시민님께서 네, 사제로서 꿈꾸는 모습은 제가 우리 얼마 전에 그 매 성 목요일마다 매년 매 성 목요일마다 성인 축성 미사를 하잖아요. 네. 그때 우리 신부님들 70주년, 60주년, 50주년 뭐 이렇게 해서 그 선배 신부님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네. 이렇게 선배 신부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사제로 죽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개인 그리고 그 개인의 한 개인으로서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살아내는 그런 모습도 저에게 반드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 하느님께서 저도 세례명이 바오로거든요. 바오로 사도가 이제 내 갈 길을 끝까지 달렸다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이 마지막에 사제로 죽으면서 주님 제가 갈 길을 끝까지 중간에 중간 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또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잘 달려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네, 아 너무 참 좋습니다. 이게 좀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사실 뭐 성소주일 특집으로 오늘 방송이지만 사실 이 자리에서 좀 저희 사제들끼리 만나도 사실 이렇게 깊은 얘기 잘 못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각자의 또 성소 이야기, 또 사제 생활 이야기 들으면서 참으로 감동적이고 참으로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김보습 신부님께서 정말 이제 결론을 내주신 것 같아요. 우리 다 함께 정말 죽는 그날까지 사제로서 충실히 달릴 길을 다 달리고 정말 하늘나라에서 또 사제로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좀 정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신 신부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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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우 알베르토. 예, 여기 있습니다. 신웅 바오로.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서약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대 안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셨으니 친히 그 일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